자, 54페이지 유닛 12 관사,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거고 정관사는 한정하는 거. 한정하는 게 뭐야? 특정한 거. 그러면 어제 누가 그걸 샀다고 했어? 그러면 그 물건 할 때 그가 뭐예요? 한정해 주는 거잖아. The thing이 되는 거죠. 볼까요? 첫 번째 부정관사. 불특정한 걸 나타낸다. 예, 알겠어요. 불특정한 거. 불특정한 하나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어와 언입니다. 자, 물론 셀 수 있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셀 수 없는데 이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어나 언 안 쓴다고 우리 앞에서 명사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불특정한 하나를 얘기를 합니다. 불특정한 하나. 보죠. I have an egg and a banana for breakfast. 나는 먹습니다. 계란 하나, 바나나 하나. 뭐로? 아침 식사로. 아침 식사로 계란 하나와 바나나 한 개를 먹습니다. 배고프겠는데요? 그래서 근데 주의할 점. A는 우리 모음이잖아요. 그죠? A, E, O, U. A는 모음이기 때문에 뭘 썼다 앞에? 그렇죠. 어가 아니라 언을 사용했어요. An egg. 바나나는 그대로 a banana. 자, 이게 바로 불특정한 하나를 의미하고 이번에는 자, 하나, 한 개를 정확하게 한 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Mr. Wilson, Wilson 선생님, I have a question.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뭐죠? A question. 질문 하나 있다라는 거. 다음에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우리 아까 전에 문제 풀면서 once a month, once a week. 자, 뭐였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죠? 그래서 뭐뭐당, 뭐뭐마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per라고 하거든요. per, every. 자, 이를 닦으세요.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뭐? 하루에 몇 번? 하루에 세 번 양치를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하루당 세 번의 의미를 드립니다. 하루당 세 번. 그 다음에 종족이나 전체를 대표할 때도 우리 어를 씁니다. A lion is a dangerous animal. 사자는 위험한 동물입니다. 근데 이때 사자 한 마리를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사자라는 개체, 사자라는 종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죠. 그래서 A dog can hear well. 개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gs can hear well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특정한 건 아니고 이번에는 특정한 겁니다. 특정한 거. 그게 바로 우리 정관사라고 하고 특정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셀 수 있거나 없거나 다 쓸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앞에서도 모두 쓸 수 있다.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언급합니다. I have a smartphone. 나는 스마트폰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폰은 is new. 새 거예요. 나 어제 산 거야. 새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온 거를 의미하니까 한번 다시 언급할 때 뭘 썼다? 우리 더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리고 Could you close the window?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하는데 왜 더를 썼을까요? 이 말은 내가 의도하는, 내가 창문을 좀 닫아줬으면 하는 창문 저거랑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창문이랑 같을 때 더를 써요. 예를 들어, 나는 저 창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듣는 사람이 저 창문 닫으면 이건 성립이 안 돼요.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 창문 좀 열어라 했는데 딴 거 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창문이랑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창문이랑 같을 때 뭘 쓴다? 더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close the window? 이때 더는 내가 말하는 거랑 상대방이 듣는 창문이랑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상황으로 보아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할 때. 4번.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거. The sun, the moon, the sky.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덜을 씁니다. I feel warm in the sun. 햇볕 아래에서 햇볕이 있으니까 나는 따뜻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the sun.
다음, 아, 요거는 뒤에 수식어구가 있다. 이 말은 뭐죠? 꾸며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들인데 어떤 꽃들입니까? 꽃병에 들어있는 꽃들이죠. 그래서 꽃병에 들어있는 꽃들은 are tulips. 뭐죠? 튤립들이다. 아, 이 꽃병에 꽂혀있는 건 튤립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n the vase라는 요게 뭐다? 플라워를 꾸며주는 말.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해요. 그래서 수식한다는 말은 꾸며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뒤에 있으면 덜을 붙여줍니다. 또 악기 이름 앞에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play the cello. My brother can play the piano and the violin. 자, 악기 이름 앞에 피아노 앞에 the, violin 앞에 the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발음은 당연히 모음 앞에서는 이제 D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The event, the oldest, the honor. 왜? 여기서는 H가 소리가 안 나거든요. 묵음이라고 하는데 honor, 발음이 나니까 H가 발음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The honor, 명예란 뜻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문제 내기엔 더 편합니다. 다시 이거 보죠. 식사 앞에, 운동 경기 앞에, have breakfast, 아침 식사하다, have lunch, 점심 먹다, have dinner. 관사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기에 쓰지 않습니다. 관사 필요 없어요. 식사 앞에. 운동 경기, play soccer이지, play the soccer 아니거든요. 악기 이름은 붙이지만 운동 이름 앞에는 붙이지 않습니다. play baseball, play tennis. 교통 통신 수단 앞에, by bus. 버스 타고, by subway, 지하철 타고, by train, 기차 타고, by airplane, 비행기 타고, by email, 이메일로, by airmail, 항공 우편으로, by 뭐, 뭐랄까요?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좀 비교해 줄게. 우리 아까 걸어서 문제 풀때 뭐였죠? on, foot, 요거는 걸어서 란 뜻이에요. 이거는 바이버스 이렇게 안 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소가 본래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go to school 하면 여기 앞에, school 앞에 여기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학교 가는 거는 본래 목적이잖아요. 그죠? 본래 임무잖아. 그래서 덜을 안 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I went to the school 하면 뭐죠? 나는 학교에 갔었다 할 때, 이때 더는 난 학생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어떤 뭐 보내는 사람이에요. 학생이 아니고 그럴 때 우리 덜을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 go to bed 하면 자러 가는 원래 목적일 때는 더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go to the bed 하면 뭐예요? 자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침대 밑에 놔둔 뭐죠? 뭐 물건을 가지러 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go to church 하면 예배 보러 가는데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신자가 교회 예배 보러 가는 거는 이제 본래 목적이니까 더가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교회에 뭐 택배를 갖다 주러 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더를 쓰겠죠? Let's meet at the church. 교회에서 만나자. 이때 더를 쓰는 거는 뭐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목적이 아닙니다.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를 쓴 겁니다. 예. 자, 관용적 표현들도 우리 하나 보고 갈게요. 요거. side by side, 나란히, 우리 옆으로 나란히 걸어갔다. We walked the street side by side,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 arm in arm, 발짱을 끼고서, 발짱 끼고 갔다. take place, 발생하다, 관사 없습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같은 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도 되고, 그죠? face to face, 얼굴을 마주 대고, 면대면, face to face. 요거 우리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요거.